안타깝게도 일단 안 되는 걸 고민해 가지고 아, 예. 네. 아, 될 뿐. 아, 저희가 될 뿐이죠. 돈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될 뿐이십니다. 될 뿐. 어, 일단 신장도 굉장히 크고. 네. 꽃보다 남자의 파라다이스의 디넥스의 박유나. 이렇게 설명을 길게 알아듣는. 안델로미아. 안델로미아 나는. 괜찮아.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아, 진짜 운동신경이 없나 봐. 2m 25는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막반시 멤버. 네. 우리 네. 벨 농중에. 벨뿐. 벨뿐이라 해줄게요. 벨뿐 중에 한 명만 성공을 해도. 예. 저희는 대반란입니다. 와. 대반란이고 핫 이슈고. 네. 우리 막반시 멤버가 드디어 도둑을 기록했다고 모든 인터넷에 기사가 쫙 터지겠죠? 그러면 저희 막반시도 왁빡! 좀 1위! 와우! CF3도! 와우! 와우! 아시겠죠? 2m 25라는 기록에 도전을 2m 25는 도전 기회가 딱 한 번입니다. 더 이상의 연습 게임은 없다. 이제 남은 건 조성모의 대기록이 2m 25cm에 도전하는 것.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 오직 자신감으로 끝까지 달려온 돌굴의 사나이 박연환이야. 170cm를 가뿐히 넘어 희망을 보여준 정진웅이냐. 높이뛰기의 새로운 획을 그을 주인공은 과연 누구? 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가 올라야 돼요. 복귀가 올라서 김준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서러움. 그렇죠. 현재 8,993위에 대한 서러움. 아, 선수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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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이거 넘어지다 이거 어떻게 넘어지지? 자, 모든 희망을 네. 지금 지능군이 다 안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나머지 멤버들은 다시 실패한 가운데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네. 하지만 실패.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지능군이고요. 맞습니다. 일부러 제가 마지막으로 순번을 정해놨는데 박윤화의 실패로 이제 남은 도전자는 정진은 단 한 명뿐. 만약 성공한다면 막관시 발라는 대성공이다. 과연 정진우는 첫 발라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화이팅! 대한민국 최양락 씨 가자! 진짜 아깝다. 아깝습니다. 정진은 도전 실패. 따라서 막반시 반란도 실패로 돌아갔다. 비록 첫 반란인 조성모 높이뛰기는 스포로 돌아갔으나 멤버들의 하나된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멈추지 않는 막내들의 대반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 질문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 지금 여러분 기록, 오늘 조성모의 1m 25 높이 기록 깨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실패했지만, 저희들의 막내들의 한란은 계속될 거고요. 네. 언젠가 저희가 도전 과제를 수고하는 그날까지 저희 막내들의 반란은 계속됩니다. 지금 몇 시? 마마시!